맨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게 지금 수요 집회 제대로 네.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보통 12시에 시작되죠. 12시에 시작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네. 보수... 뺏겼어요. 예, 친일 단체단에 뺏겨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그.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예. 소녀상을 모독하지 않을까 예, 예. 이게 저희가 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대학생 단체 반 아베 반일 청년학생 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소녀상에 자기의 몸을 묻고 연좌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반일동상 진, 진실규명 공대위에서 이 학생들을 뜯어서 끌어내려 그, 끌어내려고 해요. 했는데, 그거를 경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음. 막아서 경찰한테 항의하고 하는 얘기들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이제 음. 대학생들이 속속 모여들어가지고 음. 이천유상을 지키겠다라고 좀 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종로구청에서 예.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해가지고 일단 예. 2m, 1m에서 2m는 그천유상 주변을 일단 좀 보호를 해달라고 오지 말라라고 음. 이렇게 좀 확인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 학생들은 그 1m, 2m 안에 들어앉아서 예. 존해상을 지키겠다 고 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 이 보수단체 이제 친일단체들은 뭐 일단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뭔가 좀 모욕을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어,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제부터 막 이렇게 온갖 요구 하고 예. 회유도 하고 예. 어, 심지어 이제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 깐족되는 그런 경우도 <laughs> 있었고 예. 더 황당했던 거는 어제 뭐 홍보물 같은 걸 이렇게 트는데 음. 그~ 일제 식민지 때문에 친분제가 없어졌고 미치... 경제가 발전한 건 사실 아니냐?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 한발더나가 가지고 더 황당한 얘기는 북한은 그 북한이 민족주의를 고수하는 바람에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냐? 민족주의는 예. 낡은 이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글쎄 저는 너무나도 황당해 가지고. 예. 어 그거는 제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놀 새로운 형태의 억지였는데요. 아니 걔네들이 그 어, 사실은 줄기적에뭐 반일종족주의란 책에서 주장하고 하...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서 저기 우리 저 개념 인턴 기자님께 네. 이 현장 한번 연결하신다면서요? 예, 우리 저 인턴 기자 우리 저 여기 아주경제 사회부 인턴 기자가 있어요. 그 사회부 인턴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혜원 기자고요. 예, 보시다시피 아주 앳되고 예쁜 기자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자입니다. 하여튼 능력 있어요. 개념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주 경제를 선택했다는 거, 아주 똑 부러지는 친구예요. <laughs>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우리 이해원 기자. 네네 네, 부장님. 음, 지금 현장 분위기 어때요? 되게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쪽에선 애국가도 틀고 있고요. 예예. 예. 단체쪽에서 예예. 몸을. 어, 줄로 소녀상관 묶고 연자 시위를 계속했던 대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그 몸을 묶은 채로 연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수유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략 우리 수유집회 참석한 민주시민들은 몇 분이나 돼 보세요? 지금 숫자는 비슷해 보이는데 예. 한 100명씩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혜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장은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집회 공간을 사수했는데, 음, 네. 근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7월 23일까지인가? 네, 앞으로 한달 동안 예. 계속인데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수단체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것을 어떻게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참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통합진보당을 예. 해산할 때그 예. 이유는 위헌이었다. 위헌 정당이란 말 예. 아닙니까? 근데. 북한하고 좀 가깝게 지내자라고 했다는 것이 반드시 위헌이라고 할 만한 근거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네, 근데 가깝게 지내자고 일본을 막 찬양하고 일제 시대를 갖다가면 그렇죠. 이렇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일본과 가까이 지내자라는 부분은 뭐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 그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발언은 금지되는 것이. 형법상 금지되지 처벌이 없다뿐이지 금지되는 행위인 건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그렇죠. 전문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3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얘기인는데3일운동이 그렇죠. 누구랑 싸운 거예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승한다고 되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항일정신과 민주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다는 걸 명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부인하는 행동은 모두가 위헌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보수 단체 아니 친일 단체들의 행동은 위헌적인 행동이고요. 네. 저거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저건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요. 집회 시위의 자유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적어도 친일 매국 행위를 할 자유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나라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검찰의 닭지 중에서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재판에서의 닭지 음. 특검도 검찰이니까. 어? 이거부터 진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김경수 지사의 재판 사실상 일심에서 막뭐 그런 형이 나왔는데 음. 그런 일심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판결 자체가 엉틀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제 살짝 뉴스에 설때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해설까지 해드렸는데 자 요렇게 (2시간) (1시간) (2시간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음. 드루킹은 밥은 안 먹었다 밥은 어~ 우리 일부 식구들이 그 식당에 가서 어, 시켜 먹었다. 시켜 먹었다. 닭갈비집에 다. 가서 시켜 먹었다. 라고그 시간이 요 브리핑 할 시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음.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연을 했다. 요 시간대.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연했다는 그 로그인 기록은 요 시간대 7분. 나와있죠. 8시 7분에 나와요. 7시에 도착했고, 8시 7분에 시연 기록이, 로그인 기록이 있어.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어, 시연을 봤다라는 식으로 1심에서 나왔는데, 김, 김경수 지사의 지속적인 그런 주장은, 첫한 시간 동안에 밥을 먹었다. 음. 그것도 산책까지 전부 포장을 해 와서 닭갈비를 같이 나눠 먹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두 번째 시간 때에 브리핑을 했고 그 브리핑은 킹크랩 킹크랩과는 예, 킹크랩 상관없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 부분에 시연을 지내들이 했다고 주장는데 나는 그건 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갔다. 음. 근데 이 머문 시간은 운전 기사의 구글 어스 기록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렇죠. 구글에... 이거는 부, 부정을 못 해요. 이렇게 예. 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출됐던 것이 이제 닭갈비집의 그 영수증이었는데 음. 15인분을 먹었고 음. 25번 테이블이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 25번 테이블로 왔구나 15명이 음. 이렇게 되면 사실 어, 드루킹의 주장이 더 신뢰성이 있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닭갈비 집 주인이 이번에 증언을 합니다. 네. 25번 테이블은 없다. 음. 우리는 대 테이블이 15개밖에 없고 예. 네. 나머지는 가상 테이블이라서 이거는 배달이다. 배달이다. 25번 테이블은 배달이었고 그래서 15인분을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는 단골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한 20인분 정도 20인 드렸다. 20인분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네, 줬다. 다 그리고 이 얘기는 특검에서도 이미 다 했다. 특검에서 이미 처음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의 수사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거기에 와서 먹은 심지어 거는... 기, 김경수 지사까지 와서 먹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엉터리였고 심지어 수사가 엉터리인 건 조작이라고 예. 수사 기록이 조작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가 조작이 되느냐 첫째 주인은 김경수 지사가 와서 밥을 먹고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예 밥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배달이라고, 배달이라고 얘기했어요. 배달이라고 얘기. 그다음에 이제 배달된 시간. 예. 그리고 나는 이걸 진술을 했는데, 음. 왜 그걸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지 모르겠다. 예.까지 나온 거죠. 예. 이게 뭐냐면은 외국을 그 했고 외국한 걸또 숨겼고, 예. 이랬던 얘기인데 결국에는 특검의 수사를 다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특검이 조작한 살. 조작한 이 내용 하나 때문에 일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일심에서는 결국에 와서 식사를 했고 음. 어? 그온 시간대로 계산해 보자면 그게 이제 진, 어, 왔다 와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는 뭐 김경수가 없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게 더 어? 진술에 더 부합한다. 진실 객관적 진술에 부합하기 때문에 김경수 진술보다는 드로킹 진술이 진리성이 있다라고 한 거였어요. 네. 결과적으로 어, 이 부분은 직접 산채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다고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그 진술한 그렇죠?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옳은 걸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서 더 주,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진술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날 증언을 한 다른 경공모 회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날 증언한 사람 중에서 진술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주인하고 네. 김경수 지사 측밖에 없어요. 그렇죠. 검사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었다는 게 확인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심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거기다가 조중동에서는 음. 갑자기 25분 테이블 가보니까 있던데 왜지랄이냐 이러면서 얘기하던데 그거는 요즘이야. <laughs>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고 이 심구라. 그게 몇년전 얘긴데. 얘네들은 팩트 체크라는 이름걸꼭 이런,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일부만 음. 사실을 집어넣. 어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그것만 강조를 해. 야이 쉐리들아, 진짜 그렇게 살지만 이게 기자가 할 일이냐? 조중동의 이 팩트 체크를 통한 어떤 반전 모색은 실패. <웃음> 일부러 <웃음> 검찰은 증언자로 부르지도 않았어. 사실 이렇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최고죠. 일단 이해관계가 없죠. 그렇죠. 계속 일관돼 죠 예.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고 있죠.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 증언자를 여태껏 안 부르다가 이런 결정적 증언을 하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검찰들의 <laughs> 어떤 조작질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솔직히 말해서 특검이 주도해서 한다 그래도 검찰이 한꺼번에 같이 공판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소유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검찰도 같이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공소유지 같이 했죠. 어, 이런 조작질을 검찰이 몰랐을까요? 글쎄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진술 조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 왜냐하면 그 특검에는 반드시 그 검찰에서 파견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찰이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가 몰랐을 수는 있는데 예. 검찰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뒷배에 윤석열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 윤석열이 있다는 거야. 여태껏 이렇게 조작된 거를 나름대로 방치해왔다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다 검찰에 의해서 발목이 잡혔어요.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은 이게 과연 정말 우연일까? 의심 안할 수가 없죠. 저는 예전서부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그림을 그린 게한모 검사장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 정도에 오면은 이제 야 얘네 진짜 그랬었구나. 그래서 음. 결, 결정적으로는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스타처럼 자기의 주군을 갖다가 등장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짠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